차 안 무거워? 괜찮아요. 괜찮아? 짐은 왜 혼자 들었어? 네? 그러게요. 무슨 일이지? 타세요. 내가. 우와, 내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타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어이, 그래쇼 또. 아이샤. 어이구라. 야, 뭐야? 왜? 아, 오늘 사실 매니저 동생이 휴가를 내가지고 혼자 좀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일을.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매니저를 맡겨봤습니다. 오, 올해 1일 매니저? 아유, 든든하다. 저번 주에 소용 씨 보고 약간 자극받아서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지금 내조 배틀인가요, 오늘? 내조 배틀인데. 오, 너무 좋네. 아, 귀여워. 얼굴아. 필요해? 목베개야? 어. 그거 심씨 때문에 갖고 온 거야? 야, 너 뒤에 타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야, 그래도 앞에 타야지. 아, 너 뒤에 타냐? 야, 진짜 대박이다, 너. 아유, 바보. 혹독한 체험을 시켜주네요. 난 앞에 타려고 그랬어요. 아니, 사야가 오늘은 자기가 진짜 매니저다. 아니, 그리고 일본 좀 재밌는 문화가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랑 있는데 친구를 데려오죠, 여자친구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여자친구가 옆에 타고 친구 뒤에 타잖아요. 일본은 무조건 둘 다 뒤에 태워요. 모시는 거야, 약간? 네 친구를 네가 대접을 해라. 대부분 뒤에 태워요. 그렇구나. 커피 먹어? 커피? 아니, 녹차다. 아, 녹차야. 녹차 먹어요. 녹차까지 준비하고 오늘 대단하구만. 땡큐. 형수님 눈빛이 달라졌어, 평소랑. 사야가 뭘 해도 항상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해요. 든든하네. 야, 근데 느낌에 형수가 운전하니까 월드스타 느낌이 나네. 그래요, 누리세요. 아니, 난 너무 고마워. 오늘 심씨가 사실 그러면 조금 혼자 나갔어야 됐거든. 혼자는 안 되지. 와, 멋져. 혼자는 안 돼? 안 돼요, 지켜야지. 어머. 사진도 찍고 뭐 지켜야지. 와. 야. 와. 항상 감동해. 난 마니자야. 남편 아니야. 태우시면 현당이야. 우와. 어휴. 대박. 좋아. 힘이 나네. 컨디션 좋아 오늘. 좋아? 오케이. 사실 저게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아내랑이라며? 아니, 나는 근데 매주 공연하잖아요.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매주 같이 다녔어요. 근데 없으면 나는 되게 불편하더라고. 하잖아, 알아서 다 챙겨주고. 최고지 뭐. 저는 근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맨날 이렇게 까불고 막 이래야 되잖아. 무게 자꾸 막 평상시 톤으로 말할 일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 와이프도 또 그 자리에 있는 걸 좀 불편해. 내가 일하는 자리에 또 재수 씨 와서 뭐 이거 드세요. 재수 씨 뭐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 그것도 좀 약간 불편하다. 낯가려가지고. 심 씨를 남편이라고 생각 안 하면 오늘 뭐라고 부를까? 호칭을? 그렇지. 심 씨는 좀 그렇고 촬영장에서. 배우 심현탁님. 배우 심현탁님. 배우 심현탁님. 아, 너무 길다. 너무 길어. 형탁이 형. 뭐라고? 형탁이 형. 좋다. 형탁이 형 너무 귀엽다. 원래 심으시 마네자님이가 심으시를 부를 때 그 형탁이 형이라고 하니까 오, 마네자는 꼭 이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형탁이 형. 재밌는데, 형탁이 형? 형탁이 형. 현탁이 형. 나 왜 이렇게 웃겨? 일본 발음으로는 매니저가 어떻게 해? 마네자. 표기 그대로 읽네. 마네자. 마네자. 하이. 오늘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기대된다 진짜 오늘. 오늘 첫 매니저지만 거의 본부장급이에요. 배우는 약간. 맞아. 도착 후.
자, 어디로 가는 걸까? 할래 막히면 되고. 어여.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뛴다, 뛴다. 부탁드립니다. 아, 얼른 가면 돼, 얼른. 정석박사. 알았어. 아, 역시. 차, 돌아가시오. 오케이. 아니, 뭔가 자세가 달라졌어, 평소랑. 아, 그러네. 어디로 가야 돼? 표정도 그렇지. 어디로 가야 돼? 응? 오케이. 이쪽이었군. 샵으로. 아, 샵으로. 샵. 자, 그래서 이제 변신을 하죠. 이제 심씨에서 이제 심형탁으로. 네. 아이고, 귀엽네요. 그렇게 또 응원을 해줘야죠.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됐다고요? 어, 귀엽게 된 거 같은데. 베이스 할 것 좀 준비 좀 해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 부었네. 어이, 부었어? 여기가. 아. 오, 붓기 마사지. 여기가 지금. 저거면 저 붓기 갈아줘요. 다 버려야 돼요?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 진짜 정말 아프더라고. 이렇게 하면 얼굴 피가 아 진짜? 어 진짜? 아 정말로? 진짜 보라 어때? 빨간색 됐잖아. 그래 혈색 돈다 혈색 돈다 그래서 도는 거야 지금 보라 야 그걸 아파서 빨간색 아파서 빨간색 귀 보여 지금 이 빨간 거 귀 잡고 하면 이거 피로 회복 딱 되고 아, 진짜요? 눈이 확 떠져. 아 그래요? 운전할 때 피곤할 때 귀를 만지세요. 맞아. 근데 귀가 딱딱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되게 부들부들해. 우리들은 딱딱한데. 아 그럼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딱딱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접으면 우리 아파 죽잖아. 그게 피곤해서 그런 거야 몸이. 아프세요? 아파. 너무 아파. 귀 야들야들해. 야들야들. 아니 애기 귀야 야들야들해. 어디 걸리는 데가 없어. 아 진짜로? 부럽다. 삶이 부러워. 어떻게 스트레스 이렇게 안 받아요? 야들야들. 너무 좋겠다. 어우, 왜 이렇게 잘해? 잠깐, 우와, 목은 정말. 아니 매니저보다 더 훌륭한 서비스를. 왜? 장난까지. 이 사람. 오늘 매니저 왜 이래? 응? 머리도. 좋죠, 좋죠. 맞아요. 혈액순환에 진짜 좋습니다. 와, 시원해. 자. 됐어. 시원해. 어때? 진짜 여기가? 이상해, 여기가.